There is a great meaning to the picture in which American President Biden held a semiconductor wafer in his hand last year.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. 90%가 민간입니다. 완전 하이브리드 시스템. 오늘 후보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한마디 한국말로 하면은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보라니 새끼야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.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니가 기자냐?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, 형사님. 와, 씨, 말은 잘해요, 이 씨.